떨리는 첫 시작보다 더 떨리는 순간은 마지막 인사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린 곧 다시 만날 거니까 예쁜 모습으로 즐겁게 안녕 하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치즈의 무드 인디고 달총입니다. 늦겨울에 시작된 치즈의 무드 인디고 뜨거운 여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저와 함께 무드 인디고와 뜨겁게 안녕해 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사랑스러운 러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치즈의 무드 인디고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러비의 무드 인디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러비씨 러비의 무드 인디고라니요. 달총씨, 많은 무드 인디고 청취자분들이 게스트분들의 노래를 알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치즈의 노래와 무드도 알고 싶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아, 러비씨한테 따로요?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따로 왔어요. 아, 그래요? 여러 전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무드 인디고 특별편, 러비의 무드 인디고 치즈편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죠. 저는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청취자분들을 위해 어떤 주제로 선곡을 하셨죠? 오늘은 그 치즈의 역사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만 들으시면 솔직히 음식에 대한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네. 아티스트 치즈의 역사에 대해서 가져봤습니다.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일까요? 첫 번째 곡은 누가 우리 치즈를 옮겼을까 입니다. 네, 이 곡의 첫 가사가 2010 December 13 공식적인 치즈 결성의 날 아닌가요? 그쵸. 치즈 역사 첫 곡으로 선곡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사실 그 누가 우리 치즈를 옮겼을까가 그 멤버들 이제 있었을 때 알죠. 네, 잘 알죠. 너무 네. 그 네 명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 처음 만들어진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제 첫 가사부터가 이제 2010년 이제 12월 13일 날 이제 만나서 처음으로 이제 네 명이서 인사를 나눴던 날을 이제 얘기를 써놨고 네. 그 다음에 그 뒤로 좀 뭔가 친해지고 약간 그 뒤로 작업을 하면서도 약간 그런 순간순간들을 좀 적어놓은 네 노래여서 네 가져온 것 같아요. 이게 첫 시작이라고 조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만난 치즈가 벌써 말씀 주신 것처럼 10년 이상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때도 생각하셨나요? 치즈가 이렇게 오래 갈지? 그때는 전혀 예상 못했죠. 그때는 사실 그 대학교 때 그냥 음악하던 친구들이 만나서 그냥 스터디식으로 네, 그냥 곡 만들어서 앨범을 내보자. 사실 뭐 그렇게 거대한 꿈을 가지고 이 팀을 결성한 건 아니라 이 팀이 이렇게 오래 가게 될 줄, 그리고 그게 나가 될 줄 정말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내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진짜? 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네네. 이 팀이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도 않았고 정말? 네, 이 팀이 그다지 오래 가지도 않을 것 같았고 거기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 나다. 먼저 제일 빠진 사람이 나일 것 같다.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네, 그랬는데 사실 생각도 못했죠. 이렇게 될 줄. 그러면 2010년의 달총과 2021년 지금의 네. 달총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사람이 바뀌었죠. 네, 좀 많이 탁해졌죠. 전 언니의 처음으로 알잖아요. 맞아요. 우리 이제 제가 이제 20살 때 네. 그리고 이제 러비 씨가 고등학생 때 18살 때인가요? 17인지 8인지 네. 그 즈음에 딱 이제 봤는데 네. 20살 때 저 어땠어요? 진짜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사람이 있을 수 있나?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교복 입고 있는 내가 저 성인 언니에게 귀엽다고 해도 되는 건지. 그쵸. 그때 그랬죠. 지금도 귀여우세요? 지금이요? 네. 지금은 사실 러비 씨나 저나 네, 좀 많이 성숙해졌죠. 저도 탁해졌다고. 그 말이 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에요. 네. 그냥 서로 네. 조금 이제 다크해졌다, 다크한 면이 생겼다라는 거를 이제 세월의 흐름으로 좀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아, 네. 인정합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2010년에 그 상큼하고 귀여웠던 달총 씨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슬프네요. 네. 치즈에 누가 우리 치즈를 옮겼을까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역사 두 번째 곡은 많은 분들이 치즈 하면 생각하는 대표곡 중 하나죠. 마들렌 러브입니다. 이 곡을 검색하면 종종 제목의 뜻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사랑에 미쳤다를 네. 소리 나는 대로 썼다는 말도 있고 네. 메이드 인 러브를 소리 나는 대로 썼다는 의견도 있는데 네. 원곡자의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마들렌 네. 러브 어떤 뜻이죠? 마들렌 러브는요. 네. 제가 이 당시에 네. 가이드를 이제 했었을 때 뭐 여러 가지 러브가 나왔어요. 어떤 러브 있었죠? 뭐 I'm falling in love 이게 좀 이제 yeah. 다들 아는 네네 너한테 빠졌다 oh, yeah. 네, 네 라거나 네. 뭐, I'm in chocolate love oh, yeah. 네 chocolate love 그때 많이 했었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식상한 거예요. 아~ 이제 뭔가 좀 더 다른 러브가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았죠. 네. 제가 어느 날 카페를 이제 갔다가 네. 이제 카페 카운터에서 마들렌이 이렇게 네네네. 놓여져 있었어요. 마들렌이 딱 이제 새 음절이 되고 이제 마들렌 러브라고 붙이니까 예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곡이 마들렌 러브가 되었어요. 진짜? 네, 그 뒤에 이제 많은 분들이 뜻을 붙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건반 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네. 친구 이제 친구 중에 영어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던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야, 너 그거 마들렌 러브 메들린 러브냐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거 맞다고 해. 그뜻 마음에 든다. 야, 네, 그뜻 마음에 든다. 나중에 이렇게 뜻을 붙여주니까 너무 좋다. 많은 분들이 치즈의 대표곡으로 생각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달총 씨가 생각하기엔 치즈의 대표곡 어떤 걸로 꼽아보실 수 있을까요? 마들렌 러브가 대표곡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 그래요? 네. 사실 이 곡을 쓰기 전에 네. 음악을 이제 관두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돈이 이제 너무 안 되니까 이걸로는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까지 이제 결론이 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직업을 준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와중에 만든 곡이 이제 마지막으로 낸 앨범이 이 마들렌 러브이 있는 플레인 앨범인데 아, 네. 네. 이거를 내고 저는 정리를 하려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일 먼저 관둔 사람 나다. 관둔다면 나다. 네, 약간 뭔가 나는 그렇게 이제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거다 했는데 이제 이게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네네. 상황이 너무 좋아지고 네네네.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전개. 페이도 네. 이제 들어오고 네. 이제 숫자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 그러면은 이거 계속 해도 되겠네 해서 이제 이거를 힘입어서 좀 다시 이제 하게 됐죠. 이 노래는 또 서사까지 또 미쳤네요. 그쵸. 그만두려고 하다가 금액이 들어오는 그러고 마음을 다 잡게 되네. 이 정도면 난 할 수 있다. 마들렌만큼 달달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정말. 더 열심히 했다. 네. 대표곡 맞네요, 정말. 그쵸, 그쵸. 치즈의 역사를 상상하면서 마들렌 러브 듣고 오겠습니다. I'm in Madeleine Love. 많이 많이 나눈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대본이 조금밖에 안 남은 거 보니 저도 인사를 드릴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네. 이상 스페셜 DJ 러비였습니다. 아우.
백희청 씨, 저 좀 잘했나요? 아, 네네네네. 너무 잘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러비 씨 덕분에 게스트도 되어보고 되게 재밌고 뭔가 이렇게 게스트 입장이 돼서 저를 잘 아는 친구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약간 MT 온 것 같은 느낌? 네, 좋네요. 그냥 놀러와서 그냥 얘기하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자리 같고 그리고 달총 씨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오늘부터 러비의 무드 인디고 시작합니다. 오늘 무드 인디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언니의 멘트를 다 뺏어버릴 거예요. 네네네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치즈의 무드 인디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권진아 씨로 시작해서 러비 씨까지 많은 분들이 무드 인디고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모습을 알아가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즈에 관해서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무드 인디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치즈의 무드는 무드 인디고. 네, 무드 추천곡은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입니다. 우리 곧 만나요. 안녕.